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선에게 11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강에 이어서 분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계하는 순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글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인지, 상품을 팔고 돈을 받는 내용인지, 외상값을 갚아주는 내용인지, 계약금을 받는 내용인지 등등. 자, 이런 것들 알아내고요. 그리고 상세하게 돈을 적어가면서 우리가 거래를 분석한 다음 계정과목과 돈을 적고요. 그리고 계정과목이 두 개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한 개는 아예 없죠.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의 내용이 나오면 대변의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 계정과목은 두 개 이상입니다. 계정과목이 세 개 이상이면 돈이 같게 팀을 짜고요. 들어온 것은 차변, 나간 것은 대변인데요. 자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간 것은 자산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나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건물, 비품 이런 것들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뭐뭐 비로 끝난 것은 다 차변입니다. 비용이라서 뭐뭐뭐 이거로 끝난 것은 대변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은 거래처를 적어줘야 됩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름, 지급금, 선수금, 승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장기단기 대여금, 장기단기 차입금,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그리고 실계에서는 입력할 때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놓치셨을까봐 이렇게 하고요. 저는 붕괴 문제를 풀이할 때 항상 이 순서로 풀이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월 15일 제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하여 완공되었다. 아, 건물이 완공되었네요. 공사대금 1억 원 중 60%니까 1억에 60%면 0.6 곱하면 되겠죠. 600만 원이네요.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은 5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소금, 6천만 원은 엄적고요. 결제하였으며 나머지는 수표, 당좌 수표를 발행했네요. 지급하였다. 자, 이 거래 내용은 건물 완공이죠. 증축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뭐 건물을 구입하고 돈 주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건물 증축비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6천만 원은 엄을 발행해주고요. 4천만 원이죠. 나머지 당좌 수표를 발행해준 내용입니다. 먼저 자, 당좌 수표 4천만 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수표가 놓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당, 나면. 지금 돈을 줬습니다. 당좌 수표는 누가 발행했을까요? 내가 발행했죠. 따라서 이 4천만 원은 뭐가 돼야 되겠다? 내 당, 당좌 예금 4천만 원.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건물 증축비죠. 건물은 건물입니다. 건물 얼마? 1억. 별 문제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수표와 엄입니다. 항상 이렇게 엄이 나오면 잘 틀리는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엄 처리.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는가? 상품과 관련이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건물은 상품이 아니죠.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로 옵니다. 아니로 오고요. 미수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돼요. 자, 돈을 줘야 될까요? 돈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 내용이니까 뭐가 돼야 된다? 미지급금입니다. 돈은 얼마? 6천만원.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지급엄을 해서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해결을 하셔야지. 그냥 아, 엄 좋네, 지급엄 이러면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엄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돈이 맞게끔 팀을 이렇게 짜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예금 좋습니다. 현금, 당좌예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4천만 원이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나갔죠. 왜? 건물 사고 돈 줬으니까. 그래서 대변 또는 건물을 증축했으니까 들어왔죠. 차변 어떤 걸로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한국건설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9번은 3번, 4번. 자, 이 문제가 실수하지 않는다면, 직업어음으로 실수하지 않으신다면 어음은 앞으로 다 맞추십니다. 어음이 나왔을 때 가장 잘 틀릴 수 있는 문제가 바로 9번 문제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11월 11일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땅 사네요. 그 대금 5천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뭐 토지를 취득하고 돈 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취득 원가에 관련된 말인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다 포함시키고 부대 비용은 따로 적지 않습니다. 즉, 자, 지금은 토지 취득이잖아요. 땅 사면서 토지 사면서 땅값 5천만 원 당연히 들었고 수수료 얼마 50만 원, 취득세 얼마 60만 원이 들었잖아요. 땅을 안 썼더라면, 땅을 사지 않았더라면 110만 원은 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이 110만 원은 토지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취득 원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토지 5천만 원짜리로 산 거로 보시면 안 됩니다. 5,110만 원짜리를 취득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취득 원가입니다.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그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5,110만 원짜리 사고 당연히 구입하고 5,110만 원 줘야 되는데 5,000만 원은 당좌 수표로 줬고 나머지 110만 원은 뭘로 줬다 그랬습니까? 수수료와 취득세는 현금으로 줬죠.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수표입니다. 수표와 두 번째 세 이렇게 됩니다. 수표가 놓으면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당 나면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현금. 지금은 누가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땅 사고 돈을 줬습니다.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좌예금 5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110만 원은 현금 줬죠. 현금이니까 현금 문제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무슨 세 무슨 세 세세세 세로 끝나면 다들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런데 세세세 세로 끝나면 세금과 공과인데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뭐 사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무엇을 구입하기 때문에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 취득세 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토지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5,100만 원이 됩니다. 다음 T자고요.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현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세금 과목 없죠? 없습니다. 외상매입금, 외상매치금, 받으러움, 직업금, 선수금, 선거금, 미수금, 미지급금, 장기단기 대여금, 장기단기 차입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자, 여기 보시면 이 채권, 채무에 관련된 세금 과목들은 정말 한숨에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10월 5일 매장 건물을 장미전자에서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뭐 건물을 구입했죠. 구입하고 대금 중 1,000만 원 줘야 되겠죠.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액은 미지급하다. 800만 원 안 줬네요. 이 건물에 대한 등록 면허세 2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은 뭐 건물을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은 자, 건물 1,000만 원을 구입했고 건물을 구입하지 않았더라면 등록 면허세 납부할 필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이렇게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부대 비용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건물 1,020만 원을 구입하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줬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잔액은 미지급했다. 즉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2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주고
지급하고 800만원은 지급하지 못했죠. 잔액은 미지급하다. 800만원 못 줬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건물은 계정과목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1020만원. 다음 두 번째, 200만원은 현금으로 줬네요. 현금 2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20만원은 보통예금 줬네요. 보통예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돈을 못 줬잖아요.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800만원이 됩니다. 자, 다음 팀을 짜야 되겠죠. 이렇게 팀을 짜고요. 그래야지 돈이 1020만원씩 맞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현금이네요. 물론 보통 예금으로 해도 됩니다. 지금 건물 사고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현금 당연히 나갔겠죠.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장미전자한테 줘야 되겠죠. 장미, 그래처 걸어주고요. 구분은 3번, 4번에서 실기 화면에 입력하면 됩니다. 10월 17일 업무용 화물차를 한국자동차에서 1000만원에 구입하고, 그러니까 이거 차량 운반구 사고 돈 주는 내용이겠네요. 대금 중 20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200만원은 보통예금으로 주고 800만원 더 줘야 되네요. 잔액은 12개월 무이자 할부라다. 무이자 할부로 하더라도 뭐 돈을 줬다 안 줬다, 800만원 내에서는 안 줬단 말입니다. 돈 안 줬다. 또한 화물차에 대한 취득세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내용은 취득세가 포인트죠. 아무튼 화물차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자, 차량 운반구 사고 돈 주는 내용입니다. 과연 차량 운반구 가격이 얼마냐? 1000만원이냐? 1020만원이냐? 이게 문제죠. 지금은 뭐? 1020만원입니다. 왜? 차를 안 썼다라면 취득세 납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이렇게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돈과 뭐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차 1020만원에 구입하고 2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랬죠. 그리고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랬죠. 그리고 잔액 12개월 무이자 할부란 말은 돈 안 줬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차는 차량 운반구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얼마? 102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200만원은 보통예금이네요. 이렇게 계정과목도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을 제가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통예금 얼마? 200만원. 자, 그리고 다음 20만원은 현금 줬다 그랬죠. 현금 20만원. 현금도 계정과목이 다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800만원은 돈을 못 줬잖아요.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못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 몇 가지 있다 그랬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지금 사는 것이 상품입니까? 아니잖아요. 화물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로 와야 됩니다. 아니요. 그래서 800만원은 무엇이 된다? 미지급금이 돼야 됩니다. 이거 외상 매입금 하면 안 돼요. 상품이었더라면 외상 매입금이 맞습니다. 자, 계정과목이 여러 개니까 팀을 짜고요.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현금 좋죠? 현금 나갔죠? 납부했으니까 나갔습니다.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요거 두 개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입니다. 800만원 나중에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한국자동차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그리고 구분은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이자 할부. 할부란 말은 돈을 안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취득 원가. 회계에서는 취득 원가에 대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시면 이 취득 원가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출제 안 되는 경우는 지구가 폭발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2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소모품 20만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이 내용은
도모품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도모품 얼마짜리 20만원짜리를 구입하고 20만원을 지급해야 되죠. 지급해야 되는데 뭘로 지급했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도모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입니다. 도모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예요. 구입 시 자산인 경우는 도모품으로 해야 되고요. 구입 시 비용인 경우는 도모품 B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입 시 뭐로 해야 했습니까? 자산으로 처리할 것. 그러니까 도모품으로 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모품 20만원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도모품은 계정과목이 두 개입니다. 구입할 때 자산이면 도모품, 구입할 때 비용일 때는 도모품 B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해야 했으니까 도모품 20만원 별 문제 없네요. 두 번째, 당좌 수표. 수표 또 나왔습니다. 내당 나면 이 수표는 상황을 보십시오. 누가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도모품을 구입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습니다. 내가 발행할 수밖에 없죠. 내가 도모품 20만원짜리 타고 20만원짜리 수표를 내가 끊어줄 수밖에 없지. 상대방이 또 도모품도 주고 수표도 주고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표는 내가 발행했기 때문에 내가 발행한 수표는 당좌 예금 20만원. 계정과목이 두 개니까 팀 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당좌 예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이 가진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아가면은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빠져 나가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이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이 문제의 포인트는 도모품입니다. 구입할 때 자산인 경우는 도모품, 비용일 때는 도모품 B가 B로 처리됩니다.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출제자는 물어본 문제이며, 자, 포인트 제가 위쪽에 다 적어두었죠. 이 문제는 도모품과 도모품 B의 구분이 가능한가, 그것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9월 1일 턴턴 자동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로 돈 안 줬네요.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은 차를 할부로 구입했다는 말이 아니라 차는 할부로 이전에 구입했고 그때 뭘로 처리했단 말입니까? 미지급금으로 했단 말입니다. 차량 할부금 20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다. 이래 되어있네요. 다시 한 번 더, 14번 문제는 문제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차를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턴턴 자동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구입하고 이미 과거에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때 구입하고 나서 무엇을 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 그러니까 예전에 차를 구입하고 할부로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 안 줬단 말이고 그때 뭘로 했다? 미지급금으로 계정과목을 처리했단 말입니다. 이 할부금, 뭐 미지급금, 뭐 얼마를? 2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차 사고 차를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이 아니라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다음, 미지급금 2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미지급금은 계정과목이 미지급금이에요. 보통예금은 계정과목이 보통예금입니다. 이렇게 계정과목이 웬만하면 문제 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겠죠. 따라서 보통예금 돈이 나갔으니까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누구한테 돈 줘야 됩니까? 턴턴인 자동차한테, 턴턴 자동차한테 구입했죠. 그래서 턴턴이 구분은 3번,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 해석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차량은 이전에 구입했고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입하면서 할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는데 그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는 거, 이 해석하는 거,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이거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산, 특히 FAT 급에 뜨는 이렇게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전산에게나 이렇게 레벨이 높아지면 문제가 어려워서, 말이 어려워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 또는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충 보셔서는 안 됩니다. 9월 18일 수화 상사로부터 비품 업무용에 사용하는 겁니다. 업무용에 사용하고 장기간 쓰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컴퓨터, 책상, 에어컨, 그리고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들 있죠.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집기류들 대부분 비품입니다. 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이거 비품을 구입하고 돈 주는 내용이네요. 비품 얼마? 10만원. 10만원인데 제가 오탑니다. 죄송합니다. 구입하고 요 10만원이죠. 1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만원을 못 지급한 내용입니다. 요거 돈 오해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입니다. 됐고요. 자, 다음.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되고요. 비품은 계정과목이 비품입니다. 10만원. 별 문제 없고요. 자, 돈을 못 줬잖아요. 내가 돈을 못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비품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상품만 외상매입금입니다. 재고자산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얼마? 10만원. 다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금, 당좌예금 이런 거 없죠? 그러면 잘 보세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상품, 비품, 건물, 차량 운반고 이런 게 좋아요. 지금 비품이 있잖아요. 비품이 있으니까 비품이 들어왔죠.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수화. 이거 그렇죠? 그려줘야 되겠네요.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양해 말씀드립니다. 돈이 10만원인데 제가 모르고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돈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16번 10월 27일 전월, 지난달이죠. 전월이란 말은 지난달 사무용품 구입에 따른 국민카드사의 당월 결제 금액 3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어 지급되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사무용품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때 뭐로 결제했습니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았습니다. 즉 돈을 안 줬단 말이죠. 그런데 요번 달에 그 카드값이 나가는 거네요. 자, 이 내용은 카드 사용 대금이 무엇으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어 나간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말하면 카드 사용 대금 3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30만원 빠져나간 내용입니다. 보통예금은 계정과목이 뭐? 보통예금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카드 사용 대금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드 사용 대금은 돈을 안 주고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준 게 되겠죠. 자, 사무용품을 구입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이 되는데요. 사무용품은 상품이 아니니까 뭐로 됐다? 미지급금이겠죠. 따라서 이 국민카드 당월 결제 금액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미지급금이잖아요. 이게 상품 구입에 따른 카드 요금이었으면 외상 매입금일 텐데요. 지금은 사무용품,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니까 뭐가 된다? 미지급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미지급금. 다음, 계정과목이 두 개니까 팀 짤 필요 없고요. 자, 보통 예금 좋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을까요? 돈이 나갔을까요? 결제됐으니까, 결제되어 나갔으니까, 나갔으니까 뭐?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이거 어떤 카드사에서 빼나갔습니까? 국민카드. 국민카드. 구분은 3번, 4번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카드로 결제할 때 계정과목을 묻는 문제입니다. 미지급금으로 됐단 말이죠. 왜? 사무용품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했단 말은 돈을 안 줬고, 외상, 돈을 안 주면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사무용품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됩니다. 문제 중에 카드사가 나오면, 지금처럼 카드 국민카드사가 나오면 반드시 카드사를 거래처로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형식을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시험 치실 때 카드사와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무슨 카드 나왔다. 그러면 그 카드사는 꼭 거래처로 한 군데 이상은 걸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 17번. 10월 10일 3일 카드사. 3일 카드사 나왔네요. 그러니까 카드사 3일 카드 나중에 거래처 걸려야 되겠죠. 청구에 의해 회사의 전월 카드 사용액 80만원이 당사 보통 예금에서 인출되다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16번 문제와 동일한 문제네요. 이 내용도 카드 사용 대금이 보통 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나간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붙이면 카드 사용 대금 80만원이 보통 예금 통장에서 80만원으로 자동 이체되어 나갔습니다. 따라서 보통 예금은 계정 과목이 보통 예금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카드 사용 대금 얼마? 80만원. 카드 사용 대금은 돈 안 준 거죠? 미지급금입니다. 따라서 뭐? 미지급금 80만원. 이렇게 됩니다. 별 문제 없네요. 다음 보통 예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겠죠?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3일. 그랬죠? 걸어줘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3일 카드 청구에 의해서 전월 카드 사용액이 빠져나간 거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거 사면서 상품을 사고 카드로 결제했더라면 이게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 매입금이 되고, 정답은 외상 매입금이 되지 않아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상품이란 말도 없고 뭐 문구용품 16번처럼 문구용품 이런 말이 없는데 왜 미지급금으로 했습니까? 별 말이 없으면 상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면서 상품을 샀을 때는 상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상품을 카드 구입하고 이런 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상품과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정년 실업에 판매용 흑백복합기 2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자, 판매용에는 의미가 있죠. 이 흑백복합기는 내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까? 팔려고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팔려고 가지고 있단 말이죠. 즉 상품이란 말입니다. 판매했단 말입니까? 판매하기로 했단 말입니까? 판매하기로 했단 말은 팔았단 말이 아닙니다. 계약하고 대금 중 20%는 당좌 예금으로 받다. 자, 이 내용은 상품을 팔고 돈 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뭐 계약하고 뭐 계약금 받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내용은 계약금을 먼저 받는 내용입니다. 판매하기로 하고 뭐 계약했잖아요. 계약금 20%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으면 계약금 2는 4, 40만원을 무엇으로? 당좌 예금으로 먼저 받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좌 예금은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 40만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죠? 주고받습니다. 계약금을 주는 것은 선급금, 계약금을 받는 것은 선수금이 됩니다. 지금은 계약금을 먼저 받았나요? 줬나요? 받는 거죠? 그래서 선수금이 4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계에서는 주는 것은 급자가 대부분 나옵니다. 받는 것은 숫자가 대부분 나와요. 그게 먼저가 선입니다. 그래서 선급금 한번 볼까요? 선, 먼저 준 돈,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받은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당좌예금 통장 줬죠? 받았으니까 들어왔을까요? 나갔을까요? 들어왔죠. 계약금 받았으니까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선수금. 이거 누구한테 나중에 누구한테 40만원을 받았나요? 정년 실업한테 받았죠. 그래서 이 거래처를 잘못 적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 적어서 틀리는 경우는 있지만 잘못 적어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 배소양도 있죠. 배소양도 그때 거래처가 두 군데가 나오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지금은 회사 이름이 하나밖에 없죠. 틀리는 경우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7월 5일 캠캠 상사의 상품 600만원 10개네요.
자, 골뱅이는 단가란 말은 한 개당 가격, 한 개당 가격을 말합니다. 한 개당 60만 원이 10개니까 600만 원 맞죠? 판매하기로 계약했나요? 팔았나요? 이거 계약을 했잖아요. 판매하기로 했던데 판 게 아닙니다. 계약하고 대금 중 15%를 당좌 예금 계좌로 송금받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00만 원에 15, 600만 원 곱하기 0.15 하면 90만 원이죠. 계약금 90만 원을 당좌 예금으로 먼저 받는 내용입니다. 당좌 예금 90만 원 문제없고요. 계약금을 받는 겁니다. 계약금을 주는 것은 선급금. 계약금을 먼저 받는 것은 선수금. 선수금 90만 원입니다. 자, 팀 짤 필요 없죠? 계정과 보기 3개 이상일 때만 팀을 짜면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당좌 예금 좋죠?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따지는 것은 뭐? 현금. 두 번째가 당좌 예금. 세 번째가 보통 예금. 네 번째가 상품. 다섯 번째가 비품, 차량 운반구, 건물, 뭐 직업은 받으름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당좌 예금 들어왔으니까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선수금. 그렇죠. 걸어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킁킁이한테 받았죠? 킁킁.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라 하나요? 이거 계속 99개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거 와, 선생님 너무 많아서 힘들어 죽겠어요. 안됩니다. 우리 전산에게 이것, FAT 이것은 기초정보관리와 우리 회사 등록하고 뭐 잘못된 거 고치고 그 다음에 붕괴하는 거 가장 핵심이 FAT 이것과 전산에게 이것은 이게 붕괴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계 원리, 회계 기초기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나중에 전산에게 1급, FAT 1급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 힘내시고 10월 10일 세운 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기로 뭐 했습니까? 계약했잖아요. 매입한 게 아닙니다. 이 중 매입 금액의 20%를 계약금 목록으로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이거는 계약금을 주는 건가요? 받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상품 300만 원을 매입했잖아요. 매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사기로 했습니다. 그럼 계약금 줘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살려면 계약금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내용은 계약금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항상 이렇게 회계는 돈을 주는 건지 돈을 받는 건지가 중요합니다. 20%니까 2, 3은 6. 계약금 60만 원을 무엇으로? 보통 예금으로 먼저 지급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 계약금 나왔으니까 먼저입니다. 선이 나와야 되고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 지급하는 거니까 급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선급금 얼마? 60만 원. 별 문제 없네요. 보통 예금은 보통 예금입니다.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보통 예금. 보통 예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 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겠죠?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선급금.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받으름, 직업금, 선수금, 선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장기당기 대여금, 장기당기 차입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래트를 걸어야 됩니다. 다만 문제에서 그래트 걸지 마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으면 지시사항이 우선입니다. 선급금 이거 누구한테 줬습니까? 세운이한테 줬죠? 세운 상사. 세운 그래처 걸어주시고요. 3번, 4번 이렇게 하면 되네요. 7월 2일 진흥상사에서 상품 10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했네요. 그러니까 계약금 주는 거겠네요. 계약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이것도 역시 계약금을 먼저 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 얼마를 100만 원을 당좌 수표로 먼저 지급한 내용이네요. 자, 여기에 수표 나왔죠? 중요한 겁니다. 수표. 내, 당, 남, 변. 이 수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발행했을까요? 내가 발행했죠? 내, 당. 이 수표는 뭘로 처리되어야 된다? 당좌 예금으로 처리되어야 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면 선. 주는 것이면 뭐? 급. 돈이니까 금. 그래서 선급금 100만원. 크게 문제 없죠. 다음 팀 짤 필요 없고요.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당좌 예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겠죠. 왜?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니까. 당좌 수표를 지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좌예금이 대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하나 있죠. 선급금. 이 선급금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받을 채권이 되는 거예요. 진흥상사에서 진흥상사로부터 내가 계약금을 줬죠. 그러니까 진흥 그래처 그려주고 구분은 3번, 4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거 99개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을 하더라도 선택을 한 다음에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종류들끼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네요. 계약하고 18번, 계약하고 19번, 20번, 요거 21번 이런 거 다들 묶어놓은 겁니다. 지금 21번까지가 같은 종류고요. 22번이 또 다른 종류가 되겠네요. 8월 10일입니다. 영남상사의 발행 바드롬 40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4만원을 차감 빼고 금액이 당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아 그러니까 이 말이네요. 이거 내가 받으럼 400만원짜리가 있는데 만기가 됐다 그럽니다. 만기가 되면 돈을 받겠죠. 은행에서 은행아 만기가 되었으니 돈 좀 받아주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되면 수수료 달라 그러죠. 이 수수료 빼고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 받았을까요? 360만원 받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추심 수수료입니다. 추심 수수료란 말은 은행에서 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추심 수수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 수수료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보험이 만기가 되어 추심 수수료 차감하고 보통 예금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돈을 한번 볼게요. 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FAT 2급이나 전산액의 2급 문제 이 문제가 놓으면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하는 겁니다. 자, 400만원이 만기가 되어 은행에 추심 보류하고 추심 수수료 4만원을 빼고 차감하고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400만원에서 4만원을 빼니까 396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엄은 받을 엄이라 그랬죠? 엄, 받을 엄, 얼마? 400만원. 별 문제 없죠? 요는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보통 예금 396만원 들어온 거, 이것도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자, 이때 이 문제는 무엇이 포인트냐면, 이 수수료입니다. 주심 수수료 4만원. 이 수수료 4만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엄을 주고 돈을 받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을 경우와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도 수수료 떼고 이때는 할인료를 뗍니다. 만기가 도래했잖아요. 만기가 되었을 때 떼는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만기가 되지 않았을 때 아는 엄을 은행에 매각한다는 표현을 써요. 판단은 매각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도 돈을 뗍니다. 그건 할인료라 그래요. 만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만기 전에 또는 할인 또는 할인료 또는 매각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때 뭐 할인료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이 문제 난이도 있는 문제이며 우리가 기본 강좌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추천 예상 문제로 제가 해두었죠.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입니다. 800번대입니다. 900번대 아닙니다. 자, 다음 개념 과목 3개가 선택이 되었고요. 팀자야 되겠죠. 팀자고. 자,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할까요? 잔액 396만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네요.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겠네요. 차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 과목 하나 있죠. 받을 엄. 이 받을 엄은 누구한테 받았던 겁니까? 영남상사. 그렇죠. 그려줘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아, 참고로 제가 답에 이렇게 보면 판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이거 800번대를 말합니다. 코드 번호 800, 요 시작 번호가 코드 번호는 다 세 자리인데요. 시작이 8로 출발되는 것이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판자는 줄여서 적은 거예요. 영업비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서 판관비, 그 더 줄이면 판 이래 됩니다. 자, 우리 요번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